현재 넉 달이 지났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피해 상인들을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산이 높고 험한 설악산에 특수구조대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해 사고 대응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이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관광 마케팅,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시군체육회가 스포츠재단이 있는 지자체 체육대회에 이어 전국대회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속초 청년몰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피해 상인들은 여전히 새 일터를 마련하지 못해 막막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청년몰 조성 때부터 안전이 의심됐고 피해 보상 규정도 없어 청년들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 청년몰 화재 피해 상인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재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한 건물에서 동고동락했던 만큼 재창업을 준비하는 가게를 응원하며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화재 넉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 리조트의 도움을 받아 마켓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창업도 취업도 높은 벽입니다. 자리를 잡는다라는 게 뭐였는지 지금 되게 뼈아프게 느끼고 있어서 아직도 손님들이 가끔 전화가 오세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냐. 긴급 생계비나 이자 지원, 융자 등의 대책도 나왔지만 개인의 신용에 따라 체감이 달랐고 빚이라는 것도 부담입니다. 새롭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막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실 융자 받는 것도 빚이라서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좀 힘들고. 국정감사에서도 속초 청년몰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했지만 초기부터 누수가 있었고 화재 이후에는 피해 복구나 지원 규정이 없어 피해 상인들이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몰 조성할 때 운영 세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중기부, 소진공, 지자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복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자기가 나서서 하지를 않고 다 공 떠넘기 식으로. 속초시는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청년몰 피해 상인들의 재창업 임차료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이제 1년 동안 이제 월 100만 원에 그것도 영업을 해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임차료라는 게 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 100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임차 계약서라는 게 있고. 생애 최초 창업자가 대부분인 피해 상인들은 당초 2025년까지 운영을 조건으로 심사를 거쳐 청년몰에 입점했습니다. 화재로 건물은 사라져도 창업의 꿈은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5년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25명이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빠른 초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악산의 사고 구조 시간이 북한산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산 홍역 단풍이 불든 설악산. 단풍 구경을 하다 쓰러진 등산객의 가슴을 119 구조대원이 쉴 새 없이 압박합니다. 신고 이후 심폐소생술에서 헬기를 태우는 데만 1시간 30여 분이 걸렸고 결국 이 등산객은 숨졌습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지난 5년간 설악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40여 건, 그 가운데 25명이 숨졌습니다. 평균 구조시간은 2시간 2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119 구조대가 산 입구에서 출동하다 보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행을 하신다고 해도 최소 8시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현장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뭐 적게는 두세 시간에서 많게는 네다섯 시간 이상을 걸어 올라가야. 반면 북한산 국립공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설악산보다 평균 구조 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1시간 19분입니다. 산 중턱에 국립공원공단 소속의 특수구조대원 45명이 사교대로 배치된 덕분입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의 주요 거점에 특수산악구조대가 배치되어 소방대원들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에 먼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국립공원공단 소속의 특수구조대가
산 위쪽에 배치된 곳은 북한산뿐입니다. 이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고 산세가 험한 설악산 등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고고도 고위험 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중상의 위협이 높은 만큼 설악산 같은 고위험 국립공원에 충분한 수위 특수구조대를 배치하여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수구조대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설악산 등 국립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속초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오늘 정례회는 동해안 관광마케팅 공동수립과 동해 고속도로 미개통 속초 고성구간 조기 건설 등 12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사회 이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와 상생발전 등 2개 신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병선 속초시장이 7대 이어 8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도내에선 처음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릉노동인권센터는 창립총회를 열고 다양한 권익사업과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법률상담, 각종 노동정책개발, 노동법 강좌 등 취약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전국에 80여 곳 있지만 도내에는 이번 강릉노동인권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양구에 이어 횡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횡성에서 사육되는 한우의 절반인 3만 마리가 발생농가 10km 안 방역대에 포함됐는데요.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의 한 한우 농가 앞에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막아섰고 소독 차량만 주변으로 가며 쉴 새 없이 약품을 뿌립니다. 멀리서 살펴본 축사 한켠에는 피부에 상처가 난 소도 한 마리 보입니다. 양구에 이어 횡성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어제 오후 21개월령의 거세우 한 마리가 고열과 피부 각화 등의 증상을 보였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식욕 부진도 오고 이런다는데 열이 올라오면 얘는 뭐 제일 잘 먹는 애야. 그래서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샘플을 두 개 떠갔는데 한 군데서는 음성이 나왔고 한 군데서는 양성이 나왔다고. 재검을 다시 한번 해보자든가 이제. 강원도는 방역 인력을 급파해 발생농가에서 키우던 43마리의 소를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소독과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역대 안에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모든 소의 이동 제한 조치도 내려지는데 한우 농가만 654곳, 소는 약 3만 마리로 횡성 한우의 절반에 달합니다. 전염병이다 보니까 확산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동 제한 먼저 하시고 농장 이상유무는 농장주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백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하는 즉시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발생하면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기 등 흡혈 곤충을 매개로 퍼지며 폐사율은 10%가량입니다. 횡성 축협을 비롯한 현장의 농가들은 곤충 방역에 최적화된 연막 방역 소독기를 긴급 공수해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구에 이어 횡성에서도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강원도 전역으로 번질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폐와 관련된 각종 질환에 그대로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급식 현장의 안전 대책이 달라지지 않아 교육 관련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학교 급식 노동자 1,700여 명을 상대로 한 폐암 검진 결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39명이 폐결절, 기타 폐질환은 166명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폐암 확진자는 6명에 달합니다. 2021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지만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결국 도내 노동, 시민, 사회단체 14곳이 모여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재해 방지 강원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너무 무서워해요. 폐암에 관련 본인이 좀 자기가 거기에 대상자가 될까 봐 되게 무서워해서 일단은 건강권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들은 도내 급식 노동자들이 여전히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조리 흉이 가득한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노동자 인력 부족 사태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내 학교 급식 노동자의 중도 퇴사율이 39%에 달한다고 대책위는 말했습니다. 급식실 저희가 모니터링 들어가 봐도 급식 현장은 사람 인력 부족이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판이하게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인력 부족, 그다음에 시설 문제도. 강원도 교육청은 폐암 이상 소견자에 대한 1차 검진비와 폐암 의심자에 대한 추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리흉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환기설비 개선 작업을 2027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올해 중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공통기준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그 정기검진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지만 환기시설 개선 등 현장 안전조치는 여전히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해 강원도 내 입학생과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각각 250곳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의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52곳,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44곳으로 각각 경북, 전남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입학생과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각각 2,000곳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특히 지역 인구와 지역 학생의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800만 명에서 올해 528만 명, 2026년엔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체육회가 지난달 공식적으로 스포츠 재단이 설립된 지자체 체육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전국 단위 대회 불참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스포츠재단 설립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며 지방체육회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스포츠재단 설립 또는 추진 중인 지자체에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회 종목 회원들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포츠재단은 양구군에 설립돼 운영 중으로 태백시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삼척 향교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숲, 인의 예지림이 조성됐습니다. 삼척시는 모두 21억 원을 들여 삼척 향교 일원 6.5헥타르 면적에 전통 누각인 옥소루와 전망대인 새한대, 야외 무대 등을 포함해 소나무 등 33종류의 나무 천여그루, 수국과 둥굴레 등 꽃과 식물 13만 포기를 심어 인의 예지림을 만들었습니다. 인의 예지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과 녹차밭, 전통놀이 체험마당 1.65km의 산책로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강릉시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에서 열리고 있는 ITB 아시아 국제 마이스 관광 박람회에서 지역 관광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경포해변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해외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여행 코스를 안내하는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TB 아시아 국제 마이스 관광 박람회는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의 관광 전문가 등 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4분쯤 강릉시 용강동의 한 사거리에서 30대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앞바퀴 쪽에 사람이 깔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보행자인 70대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